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부쩍 구체화하며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과 한 장관이 지난주 대구 방문에 이어 이번 주에도 지방 일정을 잡으면서 생긴 나비 효과입니다. 특히 한 장관이 오랜 시간 시민들과 사진을 찍으면서 총선 출마설에 불이 붙었는데요. 또한 총선 출마 요구에 묻는 취재진의 인터뷰에서 의견은 많을 수 있다. 총선은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하다며 여지를 활짝 열어둔 듯한 답변을 내놨습니다. 이에 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 바람을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.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한 장관의 총선론에 힘을 더했는데요. 인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분이라며 결정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한동훈 장관이 또 총선 준비를 위한 일종의 자락을 또 더 탄탄히 깔았다고 본다며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고 출마하게 되면 그 지역은 대구일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 또한 한 장관은 일정한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보니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한다고 말했습니다. 이 같은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 한 야권 관계자는 거대 야당에 맞서 홀로 싸웠기 때문이라며 한 장관이 내각의 남아 총리 등을 맡으면서 대선 직행 코스를 밟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. 하지만 정작 한 장관은 자신의 출마설, 몸값 불리기에 대해 보도나 추측, 관측은 그냥 하실 수 있는 것, 제가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정도를 드리겠다고 밝혔는데요. 또한 방문 일정이 법무부 장관보다는 대선이나 총선 출마자 일정 같다는 취재진 발언에 대해서도 저 말고도 다른 장관들도 그런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답했습니다. 한편 원희룡 장관의 총선 정계 복귀도 유력한 상황입니다. 원 장관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인천 계양에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